안녕하세요. 뉴욕캐스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나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각자 개인들마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윤택, 삶의 질의 한 단계 높은 수준, 그리고 가족의 화목, 넓은 견문, 여러 가지 종류의 이유 때문에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대 이후가 접어드는 중년의 나이, 인생의 반이 시작되는 중년의 나이에 있어서 그보다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주변에서의 만남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가 나머지의 중년의 나이 이후의 삶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나의 재산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의 주제 내용으로서는 중년의 나이의 입장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동참해서 더불어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 중년의 나이가 되기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격이 모간한 사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범주에 드는 사람 중에서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을 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지나면서 노년이 돼갈수록 고독과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갱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면 그러한 친구들과 만나면서 하루를 만나고 열흘을 만나고 1년을 만나다 보면 내 자신의 마음도 젊어지고 또 내 자신도 스스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의 마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나이가 중년 이후가 되게 되면 삶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족과의 갈등 또 자제를 키우고 나서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희망이 적고 목표가 적다라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웃음보다는 우울증을 가질 수 있는 미소가 적어지는 환경이 더 많고 내 삶의 마음에 자꾸만 생각이 작아지고 왜소해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유머 감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재미난 웃음으로 또한 박장대소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의 유머 속에서 내 얼굴에 스마일링이 두 번 되고 열 번 되면서 내 얼굴조차도 주름이 느는 부분이 웃음의 주름이 느는 부분. 그렇다면 내 주변에 정말 값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머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젊은 생각.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아래로 10살은 친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나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40대 이후에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더 들었더라도 생각이 젊은 사람, 나하고 동갑이더라도 항상 젊게 살려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노년이 돼갈수록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경직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나의 삶도 항상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년의 같은 나이인데 나하고 같은 또래이고 같은 연배인데 불구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뇌가 인생에 있어 가장 뛰어난 때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삶의 경험과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접어든 40대 이후의 삶, 그러면서 나보다 많은 견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앞으로의 반의 인생에 있어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내 두뇌와 내 자각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견문이 넓은 사람을 주변에 두는 방법도 하나의 나의 삶의 질의 증대를 위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사람. 물론 40대, 50대가 되면 아직까지 생활의 전선에서 내가 삶의 또한 경제적인 부분, 내가 이번 주에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사실 겁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
시간적인 여유로운 사람보다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바쁜 가운데 있어서도 봉사할 줄 알고 남에게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 돈이 있어야 되고 삶이 안정이 돼야지만 베푸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든다면, 같이 만났는데 햄버거 하나를 점심을 같이 먹더라도 네 거 내 거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너와 나를 꼭 따지지 않고 이해타산을 갖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여유로운 사람을 두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반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인생의 반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년의 나이에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재능 기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별하지 않다라면 시간 기부를 제안하고 제안받을 수 있는 서로 간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십니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여유와 내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중년의 이유가 되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찾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필요한 사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나를 찾는 사람보다 내가 찾는 사람이 더 많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소한 기억이라도 나를 찾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중에는 뭐 어릴 적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직장 생활과 내가 조직된 생활 속에서 기억에 남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서 찾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내 주변에 한번 곁에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한 식구. 40대 중년 이후가 되면서부터 제일 소중한 거는 내 주변에 있어서 배우자일 겁니다. 티격태격 사느냐 안 사느냐, 많은 역경을 겹치면서도 그래도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식구. 최근에 와서는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40대 이후의 중년의 위기라든지 황혼 이혼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반려자나 내 한 식구가 때로는 방해가 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노력과 노력할 가치가 남아있고 서로 간의 배려와 자제심과 양보의 미덕이 남아있다면 한 식구 끝까지 가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닐 때, 학창시절 때에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 잘 만나야 인생 성공한다. 뭐 별별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릴 적에 해당되는 얘기였다면 인생의 반이 시작되는 중년의 나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었던 학창시절보다 노년이 돼서 선택의 폭이 더 접어진 시기가 된 노년 중년의 나이, 친구라는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사람, 내 2의 인생으로 시작되는 중년의 나이에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들마다,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마다 제가 드리는 범주 말고 또 다른 범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끝으로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대 중년의 이후의 나이에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삶의 터전의 문제, 삶의 안정적인 문제,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성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나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두고 내가 중년의 나이 이후에서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한테 두고 있어야 될 사람,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40대 이후에 관계 정리 외에 관계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는 노력,
노력 끝에 결실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만나고 이민 생활에 있어서 별로 몇 안 되는 사람들 두고 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시도해 보는 방법, 환경적인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